그러니까 지금 아놀드가 대한민국 감독으로 갔나 하면 호주 팬들이 와 여름이다. 드드드드 야야야야이 far away 이렇게 될 사람이에요. 호주 팬들은 아놀드가 대한민국을 간다면 좋아할 겁니다. 호주한테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양심적으로다가 우리한테 아놀드 줄 거면 너희들이 위약금 내고 클린스만 데려가야 돼. 그러니까 요 정도 기준은 맞춰줘야 우리가 아놀드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아놀드 선임할 거면 클린스만한테 내야 되는 위약금 너네가 지불하고 1대1 마트레이드 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아놀드 데려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나마 위약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어제 라이브를 했는데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진짜 그냥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새 감독 찾는 축구협회 오늘 10차 비공개 회의, 카사스 포함 후보 16명이다. 그래서 원래 12명이었는데 4명이 늘어나면서 16명이라고 되었고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남자축구 국가대표 차기 감독 선임을 위한 제 10차 회의를 21일 오전에 갑자기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차 회의 이후 후보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후보가 늘어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한 위원이 이날 뉴시스와 통화해서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됐다며 차기 사령탑 후보를 헤수스 카자스 이라크 감독이 다시 포함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후보군은 12명에서 4명이 추가로 늘어나 16명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축구협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의 이후 좋은 후보가 생기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전력강화위원장은 중심으로 한 전력강화위원회 서울 모처에서 9차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를 비공개를 열어서 감독 후보군 12명을 잡았고 12명을 두고 회의를 해서 10차 때 5명으로 좁힐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면서 16명까지 늘어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축구협회가 새롭게 도입한 기술 철학은 이번 차기 감독 선임 작업부터 곧바로 접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9차 회의에서 얘기했던 것 중 하나는 어떤 거가 있냐,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빠르면 6월 말, 그쵸?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초 안에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후보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제 한 말을 오늘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를 안 그래도 12명을 추려가지고 5명을 만든 다음에 면접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12명의 후보군을 그냥 검토한 상황에서 오히려 4명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자,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얘기했던 것 중 하나는, 아, 우리 이제 지난 회의 때 말했던 것들을 통해서 제시 마치라든가 혹은 이런 우리가 선임하려고 했던 감독들이 언론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 감독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듦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감독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축구협회 관계자가 나타나서 추가된 감독이 있습니다. 카사스가 추가됐고요. 추가된 감독이 있습니다. 아놀드가 추가됐습니다 라고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비공개로 하는 것이며 도대체 그 말을 왜 하는 것이며, 이게 지금 그냥 막 반장 뽑는 건가 싶어요. 이게 학교 다닐 때 반장 뽑을 때, 야, 후보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하면은 저도 후보하고 싶습니다. 너 후보로서 뭘 할 수 있나? 피자를 돌리겠습니다. 와!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진짜 그냥 나 다시 해볼래. 카소스 안 한다고 하더니 다시 해볼게. 나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너무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지만 그냥 본인들이 제시마치를 하려고 했다가 제시마치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카사스를 그때 그냥 뺐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난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 카사스가 결국에는 이라크를 선택을 했고 이라크에서 뭐 좋은 이런 23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뭐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협상을 못하게 됐다라고 이제 언론엔 나왔지만, 이렇게 된 거 보면 애초에 제시마치가 될 것 같아서 카사스를 우리가 그냥 먼저 깠던 거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회의를 시작하면서 다시 카사스를 데려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라고 하면 용맹한 축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빠른 축구를 하고 또 뭐였더라 그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한다고 했어요.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놀드 감독을 올렸습니다.
후보군에 주도하는 축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놀드 감독을 올렸어요. 여러분들 아놀드 감독이라면 누구냐라고 하잖아요. 호주를 데리고 아시안컵을 나와서 맹구를 만든 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놀드가 대한민국 감독으로 간다 하면 호주 팬들이 와 여름이다 드드드드 야야야야이 far away 이렇게 될 사람이에요. 호주 팬들은 아놀드가 대한민국을 간다면 좋아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호주보다 랭킹도 하나 높고 여기서 너네가 아놀드를 빼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놀드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포스테코글루가 하는 축구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포스텍이 하려는 축구를 하는데 아이디어는 있어. 왜? 본인도 포스테코글루 받고 본인도 현대 축구를 따라가니까 아 풀백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아 미드필더들이 하프스페이스 침투해야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게 입힐 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거를 제가 흔히 말씀드리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국내 지도자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국내 지도자분들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우리 국내 지도자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최신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를 막 보면서 아 이런 걸 내가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이거를 입힐 줄 아는 훈련이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경기장 때 진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게 하는지를 입힐 줄을 몰라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아놀드도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놀드가 이 리스트에 올라갔다라는 걸 일단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카사스가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에서 감독을 하지만 뭐 일본을 이길 때 뚝배기 축구를 해가지고 이겼다 라고 하지만 사실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허나 지금까지 공개된 이름 중엔 제일 나아요.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라크랑 경기를 했을 때도 보면 이라크가 체계적이게 전방 압박을 했고 이라크가 뒤에서부터 골키퍼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후방 빌드업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나름 체계가 잘 잡혀 있었던 감독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사스 감독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뽑을 수 있는 감독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데이비드 커버필드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죠. 오늘 비공개 회의를 했고 후보 추가됐고 오늘 추가로 공개된 감독은 전 카타르 빡빡이 감독. 그 감독님이 지금 에콰도르인가에서 감독하고 있는 그분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후벵 아모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놀드, 그리고 카사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저는 참 웃긴 게 이게 그러니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어요. 본인들 입으로 본인들이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벌써 기자들이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대요. 비공개라며 비공개인데 왜 기자들이 애초에 자기들이 추린 후보 12명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한번 말한 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진짜 회장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진짜 일을 할 줄 모르고 돈도 잘 쓸 줄 모르고 진짜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나라 축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가 하나거나 두 번째는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데 그 스파이를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회장님은 진짜 자기 사비도 쓰고 승환이 형 데려올 때 위약금도 자기 사비로 내고 이번에 감독님 시킬 때도 자기 돈을 써가지고 감독을 또 뽑으려고 하고 이분은 진짜 되게 순진하게 순박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진짜 축구를 좋아해서 그냥 나 축구협회 회장이고 싶어서 야 나 돈 갖다 써야지 그러니까 내 돈까지 갖다 끌어쓰면서 자기는 감독을 만들고 싶어하는 느낌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래에 뭐야 이게 왜 다 유출이 되냐고. 그럼 이게 유출이 되면 회장님도 뉴스를 보실 거고 회장님도 이런 걸 보면 생각이 드실 거 아니야. 아니 야 니네 2차 회의부터 비공개로 한다라고 했으면서 그 다음에 10차 회의 언제 할지 안 알려줄 거라며. 야 도대체 이 카사스 얘 이름이랑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걔 이름이랑 야 그리고 아모림 같은 애 이름이 도대체 여기 언론에 왜 나오고 있냐 이러면서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 집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납득이 안 가. 이거는 그냥 진짜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아니 본인들이 뱉은 말이 왜 다음날 자꾸 번복이 되냐고. 왜 본인들이 뱉은 말이 다음날 바로 잊혀지게 되냐는 거야. 분명 본인들은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타 유튜버분들이나 다른 분들이나 기자분들은 벌써 그 12명에 대한 리스트를 다 알고 있대. 그럼 기자님들이 알고 있으면 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자기 친구랑도 술 한잔 하다가 야 사실 말이야 내가 그 축구협회 국가대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너 한번 볼래? 이렇게 다 보여줘. 그럼 이야 나 좀 받아 적어야지 받아 적어. 그럼 또 그 친구가 또 쫓아가지고 야 근데 말이야 이러면서 와 하면서 누가 또 에펜 코리아에다 야 근데 말이야 야 이게 이런 감독이 있대 하면서 이게 또 하면 뭐 막 이렇게 또 하고
또 협상 실패하고. 왜 그러냐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그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진짜로 이해를 못하겠고, 호주한테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양심적으로다가 우리한테 아놀드 줄 거면 너희들이 위약금 내고 클린스만 데려가야 돼. 그러니까 요 정도 기준은 맞춰줘야 우리가 아놀드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아놀드 선임할 거면 클린스만한테 내야 되는 위약금 너네가 지불하고 1대1 마트레이드 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아놀드 데려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나마 위약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시안컵을 보면서 저희 채널에서 가장 웃겼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페트와 매트라고 했잖아요. 페트가 클린스만이었고 매트가 아놀드였어요. 둘 다 뭔가는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는, 진짜 좀비들의 경기에서 우리가 간신히 선수 퀄리티가 그나마 좀 더 좋다는 이유로 살아남았던 겁니다. 진짜 페트 보내고 매트 데려오면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레전드지 않나, 진짜 재밌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그 리스트가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에콰도르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 코파 아메리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6월 말까지 감독을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에콰도르랑 지금 게임 뛰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에콰도르랑 어떻게 그 감독을 6월 말 7월 초까지 선임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모림 아니 아모림을 어떻게 선임할 거야? 그 리스트에 왜 넣는 거야? 그냥 아모림을 넣을 바에 그냥 축구협회에서 김연자 선생님 모셔놓고 아모르파테 튼 다음에 아모르파테 하 야 아모르파테 아 하면서 그냥 위원회에서 그냥 춤추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전 진짜 이게 화가 나서, 아니 화도 아니야, 이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왜 이런 선택들만 하는지 저는 진짜 이제는 어이가 없어요. 이제 놀라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분명히 실수를 저질렀어. 실수를 하면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죠.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통해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독, 저기서 단독, 여기서 단독 하면서 나는 감독 리스트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나는 요것만 알려줄 거다, 나는 카사스만 풀 거다, 나는 아놀드만 풀게, 나는 이러면서 그냥 다 공개를 하고 있어. 그럼 이게 뭐야? 선수들은 아 우리는 진짜 좋은 감독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진짜 좋은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축구협회에서 잘 진행해줘가지고 진짜 좋은 축구를 하고 싶고, 국민들이 새벽까지 밤새면서 응원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뭔가 결과물을 어떻게든 최대한 드려서 행복감을 드리고 싶은데 맨 위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테랑에서도 회의 들어갈 때 기저귀 차고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5시간 회의를 할 정도였으면 기저귀 차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들어가서 했으면 좀 진짜 이거는 비공개로 하고, 여기서 유출되면 니네 위원회 중에 한 명이 무조건 건 유출한 거다 이러면서 그냥 싹싹 그 잘라버리던가, 좀 이렇게 파격적인 좀 행보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정말 이 축구협회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좀 희망을 주고, 이 분들이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들 수 있게끔 만들면서 좀 여론도 더 좋아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조직은 태어나서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이 쌓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용이 쌓이지도 않아.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솔직히 그냥 하고 싶어요. 맨날 제가 흔히 말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막 우리나라가 감독 이런 감독은 못 데려온다, 저런 감독은 못 데려온다. 왜냐? 일단 현실적으로 아시아에 있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매번 말하지만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축구협회가 300억인가 400억 쓰면서 제시마치 데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산이 천 몇억이에요. 뭐 물론 천 몇억 중에 뭐 얼마는 뭐 절로 나가야 되고 얼마는 일로 나가야 되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연봉이 이만큼밖에 없네라고 하지만, 난 매번 말하지만 그 납득이 안 됩니다. 천 몇억이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감독한테 100억을 못 쓰냐는 거야. 아니 천 몇억이 예산인데 왜 감독한테 100억을 못 쓰냐는 거야. 그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공짜 근성이에요. 이만큼만 쓰고 이만큼은 얻고 싶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만 노력하고 이만큼 가져가고 싶은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도전하는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 나에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가끔은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도 아웃풋이 안 나올 때가 있겠죠. 왜? 때가 아니니까. 근데 발전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지. 김코치가 옛날에 하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2002년도 때도 히딩크한테 연봉을 20억 이상을 줬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감독 연봉이 20억이에요. 말이 되냐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목표가 16강인 겁니다. 맞잖아요. 이 김 코치가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항상 5억 쓰고 10억 쓰고 15억 쓰면서 결과는 100억어치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뭐 실망할 것도 더 이상 없지만 이제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 이 진짜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아모림이 뜨고 막 이런 게 떴다는 걸 보고 저는 진짜 좀 충격을 먹었고, 아모림을 건드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수준 미달이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아모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리스트에 있다라고 칠게요. 만약에 난 몰라, 난 그 리스트를 본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리스트를 알았으면 저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아모림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그거 왜 있는 거야? 일단 야, 아모림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모림 같은 감독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와서 얻을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모림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얻을 게 있다고 우리나라로 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리버풀이랑 링크되고 웨스트햄이랑 링크되고 첼시랑 링크됐던 아모림이 도대체 여길 왜 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리뉴, 뭐 클롭, 아모림, 심지어 막 그런 유망한 감독들이 아직 젊고 혹은 진짜 그 아직도 전 세계 무대에서 잘 나가고 있는 감독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려면 친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써서 내 평생 꿈이 너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하는 것이다 아들아, 혹은 뭐 조카야, 이런 거 아닌 이상 안 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만친이한테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진짜 몇백억씩 갖다 주는 거 아닌 이상 절대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 혹은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요 옆가게가 발전 가능성도 크게 없어. 이 옆가게인데 심지어 타지야. 그리고 돈도 한 10배 적게 받아. 여러분들이라면 직장 옮기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직장 옮기십니까? 아니죠. 안 옮기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죠. 그 팀이 비전이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3-4년을 일을 해서 지금 연봉이 한 3-40억이 돼. 근데 여기 가면은 4억, 5억, 10억밖에 못 받는데, 근데 내가 거기 3-4년을 가서 투자를 잘하고 비전을 잘해서 이걸로 대박을 치면 내가 연봉이 한 번에 100억이나 2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확률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면 어떠한 사람들은 도전은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월드컵 16강이에요. 왜? 체계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컵 16강을 일단 못 나가는 순간 본전도 못 뽑아요.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감독 후보군에 포함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아 참, 이 전력강화위원회 주차까지 했는데 정말 부질없구나.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얘기를 듣고 5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아모림 분석 영상 틀어놓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모림 경기 운영 형태 보고 공격하는 거 보고 빌드업하는 거 보고 수비 장면들 보면서 우리나라 축구협회위원회에서 아모림을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 대단합니다. 아 진짜 대단해요. 아 이거 진짜 용맹하긴 하네요. 아모림 리스트에 둔 거 자체가 용맹하긴 했네요 여러분들. 용맹한 축구와 어울리네요. 아모림이 들어가 있었다. 와 용맹합니다. 어흥이야 아주 그냥.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제는 실망할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놀라운 수준이에요. 진짜 놀라운 수준이고 참 우리나라 축구협회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리스트에서 뜬 감독들 중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감독은 카사스 혹은 누구죠? 그 모라이스 혹은 홍명보 감독님, 요 셋 중에 한 분만 가능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김도훈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김도훈 감독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김도훈 감독님에 대해서 어떠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분이 꼭 국가대표 감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순리가 안 맞아요. 진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티스트 IO